아니야. 야, 근데 김진영은 오랜만에 봐도 아직도 이쁘다. 지금 난 곱게 늙어가는 중이야. 저들이 진짜 고생 많았어.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지금도 다 나갔다. 아니, 왜 지금도 다 나갔다. 아니, 왜 지금도 많이 나갔다. 한 번. 아, 이게 사인들이 있냐? 이게 지금 무슨 막장 캐스팅이야, 지금? 아니, 이렇게 다 합치면 이제 한 1000살 넘겠다, 우리. 이 중에서 그럼 제일 막내가 누구지? 오늘 실범부. 여기 실범부. 둘이 나이 차이가. 아, 둘이 동갑이야? 동갑이야. 아. 동갑인데 제가 빠른 팔사. 근데 상혁이가 진짜 어렸을 때 데뷔해가지고. 상혁이 또 산전수 당했고. 얘도 고생 많이 했죠. 상혁이 중학교 때 봤잖아, 우리 재훈아. 아, 그런가. 아니, 고등학교 때 봤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뷔했나? 고1. 잡지는 중3 때부터 하고. 잘생겼어. 잡지구나, 모델. 잡지도 되게 오랜만에. 잡지. 야, 아, 잡지가 뭐니. 야, 그냥 매거진이라고 그래야지, 최소한. 아니, 잡지시자니까 잡지지. 상혁이 진짜 아직까지 말투 저렇게 어려워. 이제 나이가 먹을 낮은 거야, 이게. 낮은 거래. 20대 활동할 때, 인터뷰할 때 말한 걸 보고 제가 아, 내가 저때 말 저렇게 했었나,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형, 좀 나아진 거야, 이게 그래도. 식구들이 목 다 이래. 형도! 식구가 나 그래. 맞아. 네, 진짜. 짜여진 목소리 아니야. 네, 진짜. 이전이네. 상혁이랑 슬리피 다음이 뮤지인가? 네. 뮤지가 몇 살이죠? 37입니다. 제가 8이요. 38? 형준이 네가 몇 살이야? 맞네. 우리 셋이 동갑이에요. 아, 진짜. 네. 70. 70이잖아, 네가. 70. 아, 70. 아, 그럼 이제 정리하면은 제일 맏형이 50이고. 아, 일단 두 분이 100이네, 벌써. 어, 100. 그리고 제일 막내가 몇 살? 35이요. 35. 야. 몇 살일까? 우리 다 합치면. 한 500 넘을 것 같아요.